지원이가 오늘 뒤에 일이네. 뒤에 일 처음 해보네. 오케이. 그만큼 좀 뭐, 어려웠어요. 좀 어려웠나요? 네, 그 뭐였지? 히로 시작하는 건데 또그 글씨가 길어가지고 그랬어. 글씨를 기억하는데 발음을 까먹었어요. 그렇군요. 자, 뭐 어떤 내용이었나요, 일단? 날씨를 묻고 답하기요. 그렇죠. 날씨 묻고 답하는 거. 학교에서도 배웠죠. 네, 3학년 1학기인가 학교에서 배웠던 2학기인데. How's 거. the weather? 잠깐만. 어우, 급하다, 급해. 자,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면 뭐라고 물어보면 된다. How's the weather? Okay. How's the weather? 한번 써볼까요? H-E-A H-E-A. W-E-A-T-T-E-R. 오! 오, 그래서 훌륭합니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들어볼까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자 그럼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how's는 줄임말인데 뭐의 줄임말이죠? How is? 오, how is the weather? 원래대로 하면 뭐다?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오케이, 여기까지 소리 한번 내볼까요? 여기까지 소리. 그렇지, 얘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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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자, th 나오면 선생님이 th가 가진 소리. 데스. 그렇죠. 근데 반드시 어떻게 입모양하고, 그렇지. 그래서 weather 한번 살펴볼게요. w는 항상 우. 우고, ea가, ea는 여기서 e. with인가? 아니요. 오케이. 그래서 ea가 가진 누가의 소리? e에. e하고 e가 있죠. 둘 중에서 무슨 소리 내고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왜? 그 다음에 th는 th 가진 누가 이 소리? 드스. 그렇지. 혀를 살짝 물고 네. 드. 혀를 살짝 물고 드. 중에서 여기서는 드. 그 다음에 이는 여기서는 어? 그렇지. 어. 이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이에 어. 중에서 어 됐고 R은 항상 R. 그래서 얘가 내는 소리 thir. 그래서 합치니까 weather. weather. 됐습니까? 자, how is the weather의 뜻은 뭐다? 날씨가 어떻니? 날씨가 어떻니? 하우스 더 웨더가 왜 그런 뜻이 됐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how는 뭐지? how의 두 가지 뜻. 자, 이거 선생님이 알려준 적 있죠? 네. 선생님이 8번까지 똑같은 설명 해준다 그랬어, 그치? 네.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How의 두 가지 뜻은 아. 어떤 하고 어찌, 어떻게 하고 똑같은 뜻이고. 아, 그러네. 아직 날씨가 어떤이에서 어떤이 안 나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How의 두 가지 뜻은 뭐, 어떤, 아, 어찌 중에서 여기서는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비동사. 비동사죠. 비동사의 두 가지 뜻. M is all. 어, 종류는 M is all. 뜻. 뜻. 아, 이다 있다. 이다 하고 있던데 아. 여기서는 이 뜻인데 지금 묻는 말이라 쓰였으니까 이니. 그래서 how is의 뜻이 어떻니 이 뜻이야. 어떻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더는 그, 바로 그 란 뜻이고 weather의 뜻은? 날씨 란 뜻의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시 아닌데요? 이름 시. 그렇죠. 아. 이름 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 날씨, the weather는 안만 길어봤자 남자예요? 아니요. 아, 그 여자예요? 아니요. 여럿이에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it. How is it 한 거야. How is it? How is it의 뜻은 it의 뜻이 그것이니까 how is it? is it의 뜻은 그것은 어떻니 이런 뜻인데 이 자리에다가 뭐를 묻고 싶었냐? 그 날씨가 어떤지 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이 자리에
그 날씨란 뜻에 더 weather를 넣으면 그 날씨가 어떤지 묻는 게 만약에 그 책은 어떤 일 하고 싶으면 더 부? 그 책은 어떤 일 했죠? 아, 그렇죠? Now is the book. 어? 얘가 뭐라고요? How. 그래서 그 책 어때? How the book? 얘는 왜 안 읽지? How is the book? How is the book? 그 책 어때? How is the book? How is the book?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How is the movie?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How is the movie? 오케이. 너는 어때? You. 너 어때? 넌. 나. How are you? How are you? 너 어떻니? How are you? 이거 어디서 배웠죠? 네. 그렇죠. 시작으로 해서 배웠죠. 여기 갑자기 is는 are로 바뀌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you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re. 너 어때?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그 영화 어때? How is the movie? The movie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요. It. It이랑 같이 쓰는 be 동사 뭐예요? It is. 그러니까 아까 전에 how are you 할 때는 are지만 the movie랑 같이 쓰려니까 is로 바뀌어야지.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건 날씨니까 날씨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weather? 물어봤던 겁니다. 됐습니까? 날씨가 어떤지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본다?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Okay, 물어봤더니 오 화창하대. It's sunny. It's sunny 한번 써볼까요? S-U-N-N-Y. 그렇지. How's the sun? How is the weather?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죠. How i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화창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 It's sunny. 자, 그러면 자, it's는 또 줄임말이죠. it's는 it is. It's sunny의 줄임말이고. 그래서 sunny의 뜻부터 볼까요? sunny의 뜻은 화창한. 이거 너무 굵다. 펜 굵기가. 그러면 화창한 이란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건 무슨 시예요? 어떤 시요? 어떤 날씨? 화창한 날씨! 어떤 시고? 아, is 뭐 대신 왔어요?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weather. 오케이, 그 날씨를 안만 길어봤자 했죠. 그래서 그 날씨가 화창하다 했으면 뭐라고 했겠다? The weather is sunny. 오케이, 근데 the weather 너무 귀찮다 또 쓰려니까 그치? 안만 길어봤자 해버리면 뭐가 돼요? It. 그래서 화창하다. It is sunny. 오케이. 자, be 동사 또 나왔네요. 이 be 동사 왜 있어야 되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것은 화창한이에요. 그것은 화창하다예요. 그것은 화창하다. 오케이. 그래서 뭐를 뭐로 만들어줘야 됩니까 지금? 어떤을 어떻다. 그렇죠. 어떤을 어떻다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고 싶으면. 바로 누가 사용된다?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지만 is랑 같이 쓰는 건 i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sunny란 대답 듣고 싶어. 이제 여섯 가지 질문이죠. sunny의 뜻이 뭐니까? 화창한. 화창한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뭐가 있었더라? 언제? 그렇지. 언제 어디? 언제는 영어로 뭐다? When이야. 그다음에 어디? Where. 그다음 언제 어디 누구? 그렇지. 누구? How? 아 나온. 아 영어 좀 이따 하고 누구? What. 그다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그렇지. 어떤 어떻게 어찌. 하고 어떤 어찌 그다음 왜 그렇지 오 지가 정말 똑똑한데 오케이 영어로는 누구는 여기 써놨어 이미 너 까먹었어 how.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who가 누구? 그 다음에 무엇? what? 그렇지, 기억났네요. what? 어떤 어찌? how? 그렇지, 방금 봤지. 왜? why? why? 중에서 화창하는 언제 화창하냐? 어디 화창하냐? 누구 화창하냐? 무엇 화창하냐? 어떤 화창하냐? 어찌 화창하냐? 왜 화창하냐? 언제? 어? 언제죠? 언제? 지금 화창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니? 그랬더니 화창한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요. 아 언제? 어디지? 누구니? 그랬더니 화창한 이래요? 어디야? 그랬더니 화창한 이래요? 무엇이니? 그랬더니 화창한 이래요? 왜? 그랬더니 화창한 이래요? 아니요. 어찌? 어떻게? 그랬더니 화창한 이래요? 어떤? 그랬더니 화창한 이래요? 맞아요. 어떻게?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게 어떤 시라매? 네. 시험 쉽네, 제일 쉽네. 어떤 시면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네.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how 되겠어? How so is 여기에 여기만 읽어봐. It is. 그럼 물음표 붙이고 싶으면 how is it? 아니 여기만 읽어봐. Is it? 여기만 읽어봐. It is. 아니까 마침표 붙이고 싶죠. 하지만 여기만 읽어봐. Is it? 하니까 뭐 하고 싶어졌어. 물음표. 그래서 그거 어때? 그거 어때? Is it? 그거 어때? Is it? How is it? How? 그거 어때? How is it? How is it인데 날씨가 궁금하니까 그것자리에 날씨를 넣으면 되겠죠? The weather. 그래서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날씨는 화창하다. It's sunny. 아, 오케이. 그래서 화창한 날씨니까 It's sunny. It's sunny. 자, 그럼 sunny가 어디서 왔는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sunny의 뜻은 잘 알다시피 뭐다? 화창하.이니까 무슨 시? 어떤 시 주어? 자, sunny는 뭐로부터 왔냐? 읽어볼까요? Sun. Sun 뜻이 뭐예요? 태양. 그렇죠. 태양이죠. 이거 무슨 시예요? 이름씨. 그렇죠. 이름씨죠. 얘는 무엇 태양. 얘는 어떤 화창한. 됐습니까? 오케이. 이름씨에다가 뭐를 붙이니까 무슨 씨가 되는 것 같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다음 또 날씨 물어봅니다. 이제 쉽죠. 날씨 물어 표현은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원래대로 읽으면 줄여 읽지 않고 How is the weather? 그 책 어떻니? 하고 싶다면? How is the... 책. Book. 그 영화 어떻니? 하고 싶으면? How is the book? 날씨가 어떤지 궁금하니까?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했더니 이번에 답은? It's... 아, 뭐였지? It's cloudy? It's cloudy. cloudy 한번 써볼까요? CLOWDY. 오케이. 자, 그래서 cloudy의 뜻은 그러면 뭐다? 눈 내리. 뭔가 이상하지, 그치? 네. 틀렸으니까. 아, 안 돼. 까비. 눈 내리는 중이야. 눈이 뭐지? 눈 내리는. snow. 그럼 눈 내리는 중이는? snows. snows야? 네. 틀렸네요. 아 뭐지? 아! 스노우 어쩌고 저러지? 나 이거 뭐 스피킹 할 때도 엄청나게 어려워가지고 공부하고 다시 아 스피킹 It's 할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눈 내리는 중이다. It's snowing. It's snowing. 선생님이 가르쳐줬어. 네. snowing. 그럼 한번 써볼까요? S... Y... S... W... A... sway 하고 있는 아니에요! snowing이라고 쓰기는 sway 쓰고 아니에요! s만 맞았어 이거 snowing a다 say, say 뭐 이런 소리 나나봐? snowing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 snow는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당연하지 s요 s, y, o,
근데 S I가 되고 더 이름 W. W O N. 수원이야 수원. 아니요 아니요. 수원. 아 아니지 SNOY. 이렇게 소리 나지 않냐? 아 근데 SNYO. S 넘버? 아닌가 아니다 아니다 S SNOY. Y가 아니지 Y가 아니지 W. 웬 떨려요? 자 여기다 snow에다가 뭐 붙여야 돼? an. an을 붙여? snowing. snow 한 다음에 무슨 소리가 뒤에 덧붙여 있냐? snowing. 아 e는 e. e n g. 아, 이렇게? 네. snowing이야 snowing. 아니 i. 뭐 다 가르쳐줬어 쌤이. 눈 내리는 중이다. It's snowing. It's snowing. It's snowing. 자, 여기서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거 가르쳐 줄 거예요. 자, snowing은 뭐로부터 왔어요? The weather. Snowing이 원래 모습이 뭐였어요? 눈. 아, snow. Snow였죠. 네? Snow의 두 가지 뜻은 이미 가르쳐 준 적 있습니다. 뭐? 눈. 눈하고? 눈. 눈하고 눈이야? 눈 내린다. 눈이란 뜻도 있고 눈 내린다란 뜻도 있어. 눈이란 뜻일 때 문장 속에서 눈이란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서 쓰인 거야? 이거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지. 아, 무슨 시로 쓰인 거야? 하다 시. 아 그래? 아 어떤 시? 어떤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요? 맞잖아요. 어떤 아 이런 시. 무엇이니? 눈이다. 눈 내리다 라는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 자, 잘 들어. 네? 자, 모든 하다시는 뭘 붙일 수 있냐? 뒤에 ing를 붙일 수 있어. ing. 그러면 snow는 눈 내리다 라는 뜻도 있는 하다시니까 여기에다 뭐를 붙일 수 있다 이와 같이 ing를 붙일 수 있겠지. 그러면 ing는 무엇으로 붙이는 게 아니고요. 뭔가 쓰임새가 있겠지. 그렇죠? 하다시에 모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똑같아. 자, 무슨 뜻으로 바뀌냐?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어. 둘 중에 무슨 뜻이 될지는 어디 속에 들어가서 결정된다? 하다시. 문장 속에 들어가서 결정이 되겠지. 자, 하다시인 이 뜻에서 살짝 바뀌는 겁니다. 뭐로 바뀌느냐? 눈 내리는 중이 또는 눈 내리는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뜻으로 쓰일 수도 있냐? 눈 내리는 거 이란 뜻으로 쓰일 수도 있어. 자 그러면 ing 붙여서 이런 뜻으로 바꾼다는 얘기는 원래 하다시였던 녀석이 다른 시로 바뀐다는 얘기야. 네. 하다시에 ing 붙여서 snowing 이란 뜻이 눈 내리는 중인 이란 뜻으로 쓰이면 하다시였던 녀석이 무슨 시로 바뀐 걸까요? 뜻을 보면 씨가 어떤 씨예요? 그렇지 어떤 날씨? 눈 내리는 날씨. 그렇죠. 그 다음에 눈 내리는 것이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하다시에서 무슨 시로 바뀌었을까요? 이 어떤 시, 어떤 뜻이, 아 어떤 시가 아니죠. 이런 그렇지 영역?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눈 내리는 것은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너는 무엇을 좋아하니?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면 이 뜻으로 쓰이면 무슨 시로 바뀐 거야? 이름 시. 헤이, 무엇이니? 펜이요. 됐습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시라 했죠. 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렇게 쓰였는데 하다시에 ing 붙이면 두 가지 뜻. 다른 것도 예로 들어볼게요. 가다가 뭐예요? 가다. Let's go. Go죠. 아, Let's go. 우리 같이 가자는 얘기고. 그러면 go가 가다란 뜻이니까 무슨 시고? 하다시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모습이 바뀔 수 있다? go. going. going. 그러면 going이면 뜻이 뭐 또는 뭐가 될 수 있다? 가다. 가는? 가는 중인이란 뜻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가는 것이 될 수도 있어. 달리다가 뭐지? 달리다. run. 그렇지. 달리다 run이야. 그러면 run도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니까 얘가 모습이 어떻게 바뀔 수 있어? running. running 쓸 때 마지막에 생긴 게 썰렁하게 생겨서 마지막 n을 한 번 더 써주고 ing 붙여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배우고요. running. 그럼 running의 뜻은 뭐 아니면 뭐가 될 수 있다? 달리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다? 달리는 것. 그렇죠. 달리는 것이라는 무슨 시? 무엇이? 무엇이? 하고 누구시는 이름시네요. 무엇인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줄 거고 누군지 물어보면 이름 가르쳐줄 테니까. 자, 그래서 일요일날 이런 프로그램 하죠? 뭔데요? 언니 맨. 맨은 사람이란 뜻이야. 그러면 러닝맨 할 때 러닝맨 맨은 남자 아니야? 남자란 뜻도 있고 사람이란 뜻도 있어요. 러닝맨 할 때 그러면 러닝은 달리는 사람. 그렇죠. 이 뜻으로 쓰인 거죠? 이름도 참 특이하네. 막 거기 보면 막 도망다니고 뛰어다니고 하잖아. 아니요, 밥 먹을 때는 근데 똑같은 러닝을 여기다 넣어볼까? I do running. I like do running. 뭐라고요? I don't like running. 이건 무슨 뜻일까? 나는 운동을 나는 달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렇죠. 여기에 똑같이 생긴 러닝맨 할 때 러닝하고 I don't like running 할 때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1번 뜻이다. 얘는 2번 뜻이다. 그래서 running 모든 하차 오늘 가르쳐준 중요한 건 모든 무슨 시에는 뭘 붙일 수 있는데 ing 무슨 시에는 하다 시에는 ing 붙일 수 있는데 ing는 무엇으로 붙였다? 뜻을 바꿔주려고 붙였다? 뜻을 바꿔 어떤 식으로? 뭐뭐하 는중인 뭐뭐하 는것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눈이 내리다이다입니까? 눈이 내린다이다입니까? 눈 내리는 중이다입니까? 눈 내리는 중이다.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이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고 있다? It's snowing. It's snowing. Snowing의 뜻이 눈 내리는. 오케이. 그래서 길가 뭐야 우리 지환이 친구가 네. 지환아 스노잉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봤어. 근데 친구 없어 이게. 어 지환아 스노잉이 무슨 뜻이야? 이러면 뜻을 몇 개 가르쳐줘야 돼? 두 개. 그렇지? 근데 지환아 it's snowing 할 때 스노잉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몇 개 가르쳐줄 수 있어? 한 개. 뭐라고 가르쳐줄래? 눈 내리는 이라는 무슨 시대다 하다시가 어떤 시 됐으니까 다시 어떤을 눈 내리는 중 그것은 눈 내리는 중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눈 내리는 중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눈 내리는 중이다. 그래서 뭐를 뭐로 바꿔줘야 되니까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it 하고 그 다음에 snowing 사이에 뭐가 필요하게 됐다? is be 동사가 필요하게 됐다. it is a snowing 됐습니까? 눈 내리는 중이야.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뭘 배웠냐? 이런 거 배웠어. 무엇이니? 그랬더니 태양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어떻니? 그랬더니 태양이 화창하다. sunny 이렇게 바꿨죠? 이름 시를 무슨 시로 바꿔 쓰고 싶다? 어떤 시로 바꿔 쓰고 싶다? 이게 영어로 뭐였는데? sun 이었는데 이 뜻이 되고 싶으면 sunny가 됐죠? 어, 똑같은 짓으로 뭐라고 싶다? 눈 내리다를 눈 내리는 중인 하고 싶으면 눈 내리다는 뭐예요? 눈 내리다는 스노우죠? 네. 그럼 눈 내리는 중인 하고 싶으면 스노잉. 스노잉에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두 가지. 눈 내리는 중인하고 또 눈 내리는 것. 근데 it's snowing 할 때는 1번 뜻으로 쓰였다. 네. 아, 오, 네. 훌륭합니다. 자, 또 날씨 물어봐요.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오케이, 그 책 어떻니? How's the book?
How's the book? How's the book? 그 영화 어때? How's the movie? 그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라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우 덥대요. It's hot. It's hot. 뜨거워. Okay.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It is hot의 줄임말이고 hot의 뜻은 뜨거운. 그렇죠. 뭐 뜨거운이나 더운은 같은 뜻일 거고. 그다음에 음식 보고 hot이라 할 때는 매운. 그렇죠. 매운이란 뜻도 있는데 어쨌든 뭐 두 가지 뜻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둘 다 시는 똑같네요. 둘 다 무슨 시? 어떤 시? 어떤 음식? 매운 음식. 어떤 날씨? 더운 날씨. 그렇죠. 그래서 뭐를 뭐로 만들어주면 된다. 어떤을. 어떻다. 그래서 여기에 이 녀석이 있다. 오늘 같은 날씨가 핫이죠. 그래서 그렇죠. 오늘 같은 날씨가 핫이죠. 그래서 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무엇? 아 어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여기에 이거 있는데 물음표 하고 싶으면 얘를 이렇게 바꾸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아. 어떤. 그래서 영어로 그거 어때? 라는 표현은? How's the weather? How is it? How is it인데 it은 뭐 대신 왔다? It. 그 날씨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붙여서 다 읽으면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It is hot. 그래서 선생님이 air conditioner를 turn on 해놨죠. 됐습니까? It's hot. Turn on이 뭘 것 같아? Turn on. Turn on. 시동을 켜다. 어 켜다. 에어컨 시동 거냐 너는? 차냐? 켜는 거죠. 켜다. 그러면 turn off는 뭐겠어요? turn on은 켜다고 turn off는 끄다겠죠. 그 다음에 날씨 어때?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How's the weather? 그랬더니 이번에 날씨는 It's cold. It's cold가 아니고 cold 해봐.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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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가 밖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윗니 밑으로.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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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d가 아니고 cold. It's cold. 헤이, 지만이가 으 발음을 잘 못하네. cold. 어, 이번엔 좀 됐는데. 혀가 여전히 안 보이네. 혀가 보이네. 메롱메롱. 선생님한테 메롱메롱 해야 하는데. c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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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슷했어. 헤이. It's cold. cold의 뜻은? 추운.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영어로는? 뭐지? 영어로 Now. 어떠니? How. 여기에 뭐가 보이니까 It is. 묻는 말은 How is it? Is it? 하면 되고 Co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How is it? How is the weather? 자, 그 다음에 미국에서 빠진 것들이 있죠? 아니요, 없어요. 네, 그래서 날씨가 어떤지 물어봤는데 비가 내리는 중이면 뭐라고 그러겠지? It's snow, it's raining. It's raining 하면 되겠죠. Raining 한번 써볼까요? R A-N A 다음 뭐라고? N N A-N Renaning이야, Renaning. 아니요. 아. Renaning. 아니요. 아. 아, rain이니까 L A N L A N. L A. 아, R A. R A. A N. A N. A N. A N이요. 끝났어? 아니, A N이요. 아, 다시 A N. 아니지. 아,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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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안 했고요. 와, 이렇게. 와우. 레에네닝. 레에네닝.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죠, 이렇게. 아니요. L, A, I, A. 계속 L이래. L, A. 계속 L이래, 그래. L, A, 그래. 아니, R, A. R, A. N. N. I, N, G.
레닝이야, 레닝. 아니요. 아. 레닝. 아, A A N R A N A N. 어, 선생님 오늘 스펠링 너무 많이 틀린다. 스노잉도 틀리고, 그렇지? 아, 망했어. 나 그래도 난 맞출 때까지 할 거예요. 와우, 집념. 소리가 이렇게 나는 것 같은데. 아, 레이닝. 그러면. 아, 그러면. A. Rain. ING? 뭐라고? ING? 여기서부터 불러봐. R. R. A. A. ING. I. NG? 아니요, 아니요. Rain이야, Rain. 아니요. 아, 아, 뭔지 알겠다. 아! 오빠 이거 레이 했어. 레이 그럼 링 소리 나는 애를 붙여줄 거야. N ING.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레이 레이 N은 링 링 합쳐서 레이닝 레이닝. 아, 집념의 사나이 틀리셨습니다. 안돼 망했다. 여기까지 소리가 뭐라고? 레이 아니야? 겸정 이 닝이라고요. 자, 그럼 레이닝도 가만 보니까 원래 모습이 뭐였겠네. 레이닝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레인도 선생님이 스노우처럼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가르쳐줬습니다. 비 내리다. 그렇지. 비 내리다 라는 뜻도 있고 비란 뜻도 있죠. 비란 뜻일 때 무슨 시고? 어떤 이름이요. 비 내리다 이때 뜻만 보면 제일 구별하기 쉬운 하다시죠. 근데 모든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그랬어요? 하, ING. 그러면 rain도 raining이 될 수 있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이 된다고요? 두 가지. 뭐하고 뭐? 오케이. 비 내리는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비 내리는 중인 하고 또? 비 내리다. 아 그래요? 비 내리는 중. 아, 비 내리는 거. 네, 비 내리는 것. 무엇? 이름씨. 와, 이제. 비 내리는 중인. 무슨 씨? 어떤 씨. 그래서 여기 또 비동사가. 어떤은 어떻다. 어떤 비 내리는 중인. 어떻다. 비 내리는 중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날씨가 흐리면.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봤더니 How's the weather? 라고 물어보면 Is 흐리면 Cold? Cold. 아, 춥구나. 아니요? 아, 맞다. 아, 씨. 일단은 소리가 일단 뭐예요? Cloudy? Cloudy. 구름 낀 Clo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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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어디 적어볼까요? CL O W ING? Cloudwing이야, Cloudwing. 아니요? Wing이네, wing.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Cloudwing. 소리가 분명히 cloudy라고 해놓고 cloudy라는 D-Y? 소리가 나... 어? dy? 여기 뭐? d 클로디? 아니요? 클... 아! 아! 가까이 소리 클 클 클라 클라 클라우 클라우 d d 그래서 합쳐서 cloudy cloudy cloudy의 뜻은 흐린, 구름 낀. 자, 클라우디는 뭐로부터 왔냐? 얘로부터 왔어요. 읽어볼까요? 클라우드. 클라우드의 뜻은? 구름. 구름. 무슨 씨? 이름 씨. 이름 씨. 인데, 아까 전에, 태양이란 뜻의 이름 씨 만나봤네. 태양. 뭐였더라? sun. sun. 근데 sun이 태양이 있는
태양이 있는 너무 영어스럽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태양이 있으면 어떤 화창한이라는 무슨 시? 어떤 시? 그래서 sun이 화창한 되고 싶으면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y 붙였죠. 네. 똑같네요. 구름. cloudy. 예? cloudy가 cloud. 구름 낀. cloudy. 맞습니까? 아, y만 붙이면 되는 거였어, 그냥. 자, 오늘 틀린 건 뭐죠? 뭐였지? 아, 좀. 아, 그래도 좀 이번엔 아쉽다. 아, 뭐였지? 잘했는데. 틀린 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뭐 틀렸더라? 뭐였지? 어우, 추운 겨울에 하늘에서 snowy. 뭐가 에이, 눈 내리는 중인을 틀렸죠. 눈 내리는 중인이 뭐였더라? 눈 내리는 중인이라 뜻도 되고 눈 내리는 것도 되는 snowing 틀렸고요. 또 뭐 틀렸죠? 아, 맞, 아, 클라우드 틀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틀렸던 오늘 웨더는 멋지게 잘했는데 웨더? 그래, 비 내리는 중인도 틀렸죠. 아! 비 내리는 중인, 비 내리는 것은 뭐였더라 소리가? 아, 아. 비 내리는 거는 snowy. 아, 그래. raining 틀렸죠. 아까비. 그래서 또 틀린 거? 몰랐지. 아, cloudy. cloudy 틀렸죠. 아, 그래도 그래서 눈 내리는 중이. 그래도 시다노니에 하고 비 내리는 중이 하고 그리. 선생님이 알려줬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여기서 좀 이 정도 틀기 시험 잘 쳐주세요. 그래도 여기 중에서 이거 세 개 정도 틀린 거 괜찮아 처음 치고 잘했습니다. 수고했어요.